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입니다. 이번에 전기 보조금이 풀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전기 스쿠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스쿠터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을 받는 제품. 두 번째, 보조금을 받지 않는 제품. 세 번째, 번호판을 달지 않는 제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번호판을 달지 않는 제품들의 기준은 25km 이하의 속도를 내는 차량들은 번호판을 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은 다른 제품이지만 또 보조금을 못 받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보조금을 못 받는 제품들이라고 해서 나쁜 제품들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그런 방침에 맞는 제품이 보조금 받는 제품들이고, 이것들은 또 별도로 시험을 봐서 범위 내에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나라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받는 제품과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보조금을 받는 제품들이 이렇게 풀리면 원래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스쿠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탈 수 있을까요? 이게 가장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제가 한 5년 넘게 전기 스쿠터를 타면서 느꼈던 게, 엔진룸과 다르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그렇게 막 짧은 거리를 탈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보조금 받는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조금을 안 받는 제품들은 또 차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보조금 받는 제품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받는 제품들은 보통 내가 살고 있는 반경 안에, 부산에 살고 있으면 부산 안에서는 타는 데는 거의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약 왕복으로 해서 한 70km 정도를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배달 대행이라든지 그런 상업적으로 사용하실 것 같으면 배터리가 여러 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뭐 스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거리를 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시기상조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보통 엔진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름을 넣으면, 기본적으로 스쿠터들을 봤을 때 기름만 딱 넣고 타면 거의 한 150km 이상은 탑니다. 한번 넣고 150km 이상 타잖아요. 그리고 기름 넣는데 시간 걸린다 그랬죠.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가 충전기를 들고 있다고 하면 한번 충전하는데 빨라봐야 3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한 팩 가지고 약 70km 탈 수 있는데, 이것도 빠르게 다니고 하면 그만큼 또 빨리 닳고, 언덕이 많은 지역을 또 다니다 보면 또 그만큼 더 빨리 더 닳습니다. 배터리가 더 빨리 닳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루에 보통 못해도 150km 이상 탄다고 하면, 자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에서 3회 정도는 바꿔야 돼요. 스테이션이 내가 가는 방향이 없으면 또 갔다가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하면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안 불편하게 하려면 스테이션이 많아야 되겠죠. 같은 종류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션이, 제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편해질 만큼 있어야지 아마 진짜 편리하게 배달대행이나 뭐 그런 상업용으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조금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좀 번거롭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어차피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장 좋나? 대학생분들. 등하교하고 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기숙사 말고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학교가 상당히 멀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70km 반경 안이다 그러면 왕복입니다. 아니면 학교 안에서 충전이 가능하면 학교에서 충전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70km 반경 안에서 자유롭게는 탈 수 있지만 그 이외에서는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 그리고 충전할 때 충전기도 들고 다녀야 되지만 배터리도 들고 다녀야 됩니다. 커피숍에서 충전해도 전기 좀 씁시다 하고 충전해도 되지만, 충전이 왕충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 수시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단점. 배터리를 뽑아서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보조금 받는 제품들은요, 배터리가 대부분 다 무겁습니다.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무거워요. 손으로 빼서 집에까지, 엘베 있는 데까지 가서 엘베 타고 올라가고 집에서 충전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습니다. 귀찮고요. 익숙해지면 괜찮겠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그래, 익숙해져도 불편합니다. 무겁고요, 짜증나고 귀찮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이런 데는 또 상관이 없어요. 집 말고 사무실에서 충전하면 되고, 1층이면 리드선으로 뽑아서 충전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약에 살고 있다 그러면 전기스쿠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불편할 겁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출력 좋은 전기스쿠터를 싼 금액에 구매할 수 있어도 그런 불편함 때문에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이 이 전기 스쿠터를 구매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해본 결과, 자영업자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집하고 거리가 되게 멀면 어쩔 수 없이 차를 타고 오고 나서 이 가게에서 또 일을 볼 때 주차하기 진짜 다 짜증나잖아요. 그때 전기 스쿠터 정말 좋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가게 안에서 그냥 오토바이 자체로 충전을 해서 배터리를 안 꺼내고 자체에서 바로 충전해서 타고 다니고 이런 용도로는 전기 스쿠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서 다닐 때, 새벽에 다닐 때 조용하잖아요. 오토바이 막 갱음을 지르면서 왕 하면 사실 저도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입장이지만 그 소리 들으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머플러 뚫고 가지고 다니는 차들 아직도 많습니다. 빠라랑 하면서 이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도 막 지나가고 하면 더 소음공해죠. 지금도 지나가잖아요. 멀리서 지나가는데도 왜 이까지 들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소음이 나지 않는다. 근데 소음이 안 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나. 사실 이것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소음이 나는 차량들을 타왔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차 자체가 조용하게 다녀야 했다고 하면 뭐 저는 그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익숙해지면 조용함도 익숙해지면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게 위험한 거지 인도는 아니고 도로로 다니는데 내가 불법으로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면 사실 사고 날 위험도 없잖아요. 조용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차선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운전자들도 천천히 다니면서 크락션을 울리겠죠. 그리고 요즘 또 이어폰도 많이 꽂고 다니니까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조용한 머플러 순정 머플러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도 이어폰 꽂고 다니면 또 안 들립니다. 그거는 좀 더 상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반경 70km 이내에 다니기 좋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분들 집에서 충전이 자영업자분들은 아니라더라도 집 앞에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연결선으로 해서 충전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배터리를 뽑아가지고 충전하도 뭐 그거 나는 괜찮아 나는 힘 세니까 배터리 뽑아서 충전할 거야 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해보고 불편한 점이 저는 어차피 이 가게에서 충전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할 때마다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또 장점은 되게 많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요. 기름 주유하고 할 때 뭐 들어가는 비용에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되나 70km 그러니까 한 번 충전을 하면 충전하는 비용이 한 300원 정도 들어가나요? 야간 쓰면 또 더 싸지니까 뭐 비싸봐야 한 500원 정도? 예, 그 선에서 70km 정도를 탈 수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 충전할 때의 불편함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거리의 제한 이런 것들만 충족이 된다고 하면 전기 스쿠터만큼 편리한 교통수단은 아마 없을 겁니다. 주차 걱정 없죠. 그 다음에 돈 안 들어가죠. 보조금이 풀려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도 네이버에다가요 무공해 통합 누리집이라고 검색하시면 그 안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도 있고요 화물차도 있고요 전기 이륜차도 있습니다. 거기 보셔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조금이 몇 대가 나왔는지 내가 좋아하는 구매할 차가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오토바이를 구매한 적이 없어야 돼요. 구매를 한 적이 있어도 2년이 지나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받고 싶으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이상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지자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연락처도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무공해 누르집도 아래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 많이 많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영상을 끊고 가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못 보시고 비싸게 주고 사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H2, 테인 ICT에서 나온 H2 21년식하고 22년식 모델을요. 96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되는 지역에서만 가능하고요. 96만 원에 살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딱 100대만 사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그것도 아래 링크에 걸어 놓을게요. 구매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H2가 어떤 모델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시고 모델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기 스쿠터는 대부분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배터리가 용량이 커야 됩니다. 크면 클수록 사실 가격이 비쌉니다. H2라는 제품도 LG 배터리를 쓰고요. 충전기도 국내에서 만든 그런 충전입니다. 용량이요 72V에 45A거든요 암페어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리를 조금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A라는 거는 배터리 용량이거든요. 암페어 수가 높은 차량들이 금액이 다 비쌉니다.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2는 96만원에 판매합니다. 몇 대만? 딱 100대만. 요거 지나고 나면 이 금액에 구매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를 보시고 이 디자인 뭐 괜찮네. 이 정도 괜찮네 하시면 연락 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저 보조금이 끝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보조금이 남아 있으면 96만 원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100대입니다. 100대.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을 받고 싸게 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연락 오는 분들 많습니다. 100대 제품이 다 팔리면 아래 링크를 다 없앨 거예요. 링크가 없으면 아, 다 팔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이 풀렸으니까 좋아하는 제품이 있으시면 그거 이렇게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끝나고 끝나면 또 내년에 또 보조금이 또 열리니까 내년에 보시고 또 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